찾은 물건들을 모두 제자리에 놓아주세요. 이거 멤버분들이 참 좋은 추억 만들어주려고 치우기 힘든 것부터 했구만. 오 이거 한 장의 사진에 추억을 담고 훔쳐간 자리에 본인들의 선물을 나한테 줬구나. 채워져도 부족했던 사람 다시 태어나도 만나고픈 사람 잡힐 편집입니다. 사랑하는 캐리 형에게 사실 아직 잘 실감이 나질 않아요. 좋아하는 고마운 미안한 마음도 잘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 많이 후회가 됩니다. 나중에 읽겠습니다. 편지를 읽으면 울컥할 것 같아서 형을 보진 못하겠지만 어차피 우린 이미 가족이고 지금까지 보다 더 자주 연락드리고 더 자주 만나요. 사랑하는 내 캐리 형 늘 고맙고 영원히 사랑합니다. 송국이 형 자리래. 캐리야 형 마음 알지? 우리 사이에 이런 걸 쓰려니 참 죽겠다. 김씨가 너 참 고생했다. 앞으로도 늘 건강하고 다른 일 다 대박 나라. 우리 안 볼 거 아니잖아. 슬퍼하지는 말자. 형이 너 꼭 미남대라고 피부 미용 기기 사왔다. 꾸준히 해서 꼭 미남대자. 아 삼촌이야. 아 이거 아까 저 추석 때 들어왔던 거 저한테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? 캐리야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는다. 7년 동안 함께하면서 정말 둘이서 많은 얘기도 나눴고 특히 보드게임 같은 거 할 때는 늘 방독치 쓰면서 샤워 순서 기다렸었지. 처음에 네가 그만둔다 할 때 정말 화도 나고 또 네 얘기가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고 참 이상한 감정이었어. 이젠 네 의견을 존중해야지 어쨌니. 사랑한다 캐리야. 아직도 기억나는 게 같이 차를 타고 있었는데 동원아 너 혹시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 나 섭외가 들어왔는데 한다 그러더라. 고민하고 있다고. 나는 예능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. 이제 그때는 괜히 음악적인 괜히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근데 동원이가 그때 그러더라고. 그것 또한 형의 능력이면 왜 굳이 섞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. 아직도 기억이 나요. 뒷자리에서 나란히 앉아가지고 주스에서 기름 내는 냄새. 많이 가벼운데? 형, 실감이 나지 마. 형님이 초창기에 친구들이 잘 나오지 않아 한강에서 밤새고 우리 집에서 함께 누워 제발 잘 될 수 있게 기도하고 깔깔 웃으며 뒹굴고 소주 한 잔 건강하고 결혼해서 멋진 가정을 꾸리고 함께 늙어가자. 제 사랑해요. 야, 나 예능 볼 건데. 사랑해, I love you. 사랑해, 형보다 잘생긴 동훈이가. 게리야 너와 함께 런닝맨을 한지도 7년이 되었구나. 게리야 아마도 내가 없는 다음주 녹화부터 네 생각이 많이 날 거야. 그렇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앞으로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기에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너의 목표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할 거야. 언젠가 내가 다시 예능을 하고 싶을 때 언제든 연락해라. 알았지 게리야? 안녕. 부끄럽고 약간 오글거려서 이쯤에서 마무리할게. 또 보자. 전화할게. 수고했어 게리야.
하루했던 그때처럼 다 기억도 왔으니 꺾이지 않아 고통은 껌처럼 씹어 컴컴한 밤은 나를 다시 일으켜 아우 지호야 아유 우리 송지호 어, 송지호 선물이 두 개인데? 마사지 기계 갖다 줬구나 지호가 나 맨날 제가 담이 잘 걸리거든요 근데 지호가 맨날 가끔씩 이제 촬영할 때마다 틈틈이 제 어깨 주물러주고 막 허리 풀어주고 하는데 이제 지가 없으니까 이걸로 하라는 저한테 손 많이 가는 남자라고 그 멘트 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. 몰라? 마음까지 같이 해야 쉴 수 있어. 제일 재미 오빠 저 멍지예요. 오빠가 떠난다는 얘기 듣고 사실 너무 충격받아서 옛날부터 정신이 없었어요. 난 너무나도 당연하게 언제일지 모르는 마지막까지 우리 모두 함께 할 거라고 함께 할 거라고 너무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. 눈물도 나고 화도 나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오빠가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아서 우리가 내가 몰랐던 것도 미안하고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쓰럽고 그랬어 뭐 7년 동안 늘 있던 그 자리에 관계리가 없어서 마음 아리고 쓸쓸하겠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잘하고 있을게 씩씩하게 잘하고 있을게 혹시라도 우리가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으면 언제든 돌아오네 7년의 익숙함으로 아무도 오빠 자리 다시 채울 수 없으니 비워놓고 있을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결입니다 네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정말 얼굴 없는 가수로 아무도 제가 게린지 아무도 몰랐던 시절에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얼굴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 죄송한 마음뿐이고 하지만 남은 멤버들을 위해 또 열심히 뛰는 제작진들을 위해 스태프들을 위해 여러분들 런닝맨 시청 많이 해주시고 지금처럼 꾸준히 더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또 열심히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살겠습니다 네.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